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오늘의 공작금은 어떤 종류를 통해서 누구에게 제공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3 사건 당시에 제주발 기사에는 각급 인민회의 결성 대회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출애되면서 스탈린 대군수 만세를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며 1948년 5월 8일 4.3 무장폭동 발생 후 약 한 달 되는 시점인데 이때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려와 있으니 안심하라. 곧 토지의 무상 벌수 무상공배가 시작된다. 실경찰들을 사살하라. 등의 선전에 눈에 띄고 순정 1만원, 성사 2만원, 총정 100만원의 살인 선생금이 나간다고 그걸 보게 됩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300원이었으니까 순정 한 명 살상에 쌀 33가마이죠. 전 옛날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무상벌수 무상공배에 대한 희망과 선전선동이 유엔의 축복 속에서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인 5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는 사상 무장폭동 발생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압 과정에서 사상의 기록이 발생했고 했던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에 많은 영웅들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일화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인민공화국 영웅 일원은 김일성으로부터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특명을 받고 대북 무역상을 했던 성시백입니다. 그는 공작금을 선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으로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해서 10개 신문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는 공작을 사다가 체포돼서 6.25 발발 이틀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시백의 대남광탁 활동 전무가 민족의 용서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제목으로 1997년 5월 26일 여동신문에 대서 특필되었던 것입니다. 성시백이 운영했다는 조선중앙일보의 4.3 사건 당시 기사들만 타 신문들과 비교를 하면 김일성의 대남 공작이 4.3 사건에도 깊이 작용한 것을 쉽게 확인되는데도 이 특집보도의 존재가 오늘까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피막힌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 영웅 일호의 대남 공작 사는 보도는 김정일이가 대남 공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던 암호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이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가운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대통령 김대중은 63명의 비전의 장소를 조건도 없이 폭선해 주었고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접어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막말을 계속했던 것이니 오호 통제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논문을 보는 곳이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300군데 넘을 텐데 말한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 1997년 5월 26일에 노동신문 특집 보도에 침묵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남북대화는 놓고 나선 상하의 주문을 불문하고 내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이 16년 전에 공식 인정했던 대남 공작의 중단을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회담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4.3 사건 55주년, 금년 65주년이죠. 10년 전에 4월 2일 4.3 민간 위촉 위원들의 한 사람으로 청와대 오찬에 이황우, 아까 떠나신 이황우 교수와 함께 참석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4.3 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제 나름으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했는데 그때 노동신문 특집 보도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성심이가 있었다는 말은 못했어요. 아직 그만. 4.3위원 사태 4년 후인 2007년 9월에 10년이 지났던 노동신문 특집 보도 전문을 확보하고 저는 무릎을 치면서 그때부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제 나름의 몸부림을 쳤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월남 참전 전우들의 홈페이지인 ROKF.com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nam ROKF.com입니다. 여기에 글들을 찾아서 보시면 4.3 사건에 관련되는 것, 노동신문 특집 보도 전문 등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드리면서 진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제라도 16년 전에 인민공화국 영웅 1호의 대남공작 찬양구도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 국민들의 경계의 눈을 뜰 수만 있게 된다면 오늘의 일시적 사회혼란 현상은 쉽게 극복하는 배려가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국민 모임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이곳에 참석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축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세를 부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국민의 만세!